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문제 행동 파트 도식을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피곤하셨죠? 네.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웠던 것, 일단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어제 배웠던 것. 행동 수정, 응용 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용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아이의 표적 행동을 선정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난 후에 저희는 아이에게 지도하는 행동 목표, 조건, 기준, 구체적 행동을 세워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그러려면 아이에게 직접 관찰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알아봤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일치도 아니면 그거를 관찰자간 신뢰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재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각적인 분석에서 살펴봤고요. 좀더 중재효과뿐만 아니라 입증까지 하려고 했을 때 단일 대상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중다 기초선, 그리고 기준변동 설계, 그리고 중다 중재, 교대 중재에 대해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독으로 나온 용어가 아니라 행동 수정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응용 행동인 분석이 됐고, 응용 행동 분석 이론의 토대로 좀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라는 예방적인 접근, 그리고 이러한 문제 행동에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능의 관점이 조금씩 추가가 된 것을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체가 이번에 19년도 UI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선생님들은 긍정적 행동 지원 용어를 쓰기보다는 이게 이제 서술로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이의 문제 행동 기능을 파악해서 예방적인 접근, 종합적인 거, 아니면 좀더 삶의 질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 이런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꼭 머릿속에 기억해서 기출 문제를 꼭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저희는 주요 요소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일까라고 살펴보면 결국 생태학적인 접근이었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도 받았고, 두 번째, 진단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정보의 수집. 아이마다 기능이 우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적인 접근, 그리고 삶의 방식을 통한 교육적인 접근, 그리고 팀 협력으로 해야 되고요.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 뭐 이러한 아니면 종합적인 접근 등등등의 주요 요소도 아직까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 기출 주변이구나. 꼭 해당하는 주요 요소들의 용어와 내용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절차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계로 크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다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는 단계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어제 배웠던 무엇과 똑같더라.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순위는 저희가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 했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중재가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방해 행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해 행동에서 좀 더 뻗어나가서 아이에게 이러한 방해 행동이 왜 안 좋은 거냐?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후 추후에 어디로 발전할 수 있대요?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경미한 방해 행동이 있습니다. 경미한 방해 행동은 아이들에게 학습의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순인 방해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선순위 중에 예를 들어서 파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수업 중에 어쨌던 예시처럼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왜 우리는 소리 지르는지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걸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는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에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평가라고 하는 이 정보 수집의 용어는 기출을 보면 기능평가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이거와 같은 용어로 기능진단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오기도 했고 또 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 라고 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결국 왜 문제 행동을 보였는지 정보 수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기능 평가에 해당하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제 시험 문제 올해도 유아에도 나왔고 초등에도 나왔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에 기능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기능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관심 얻기인지 아니면 과제 회피인지 좋아하는 물건을 얻고자 하는 건지 활동을 하는 건지 자기 자극을 추구하는 건지 뭐 이러한 용어들이 있죠. 결국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양미열 교수님 책을 이거를 자동적 정적 강화, 자동적 부적 강화, 사회적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그냥 각각의 기능으로 쓰는 것들이 더 많이 의도가 출제 의도가 더 많으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 양미열 교수님 책에는 자동적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사회적 정적 부적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었구나.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인지 아니면 과제 회피인지 라고 하는 것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왜 이 기능평가가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또 역시 양병열 교수님 책에서는 원인을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중재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평가의 목적을 본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더 정확한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중재 전략을 보면요 또 역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아니면 중재 기반의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의점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다.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다. 그럼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면담을 하거나 질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간접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얘만을 물어보는 용어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9년도 혹시 이제 기출을 미리 분석하신 분들은 이번에 중등 문제에 양미열 교수님 책으로 이렇게 쭉 사례가 나와서 뭐 영어나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 사례를 보면 간접평가라고 하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면접 뭐 이런 용어들이 같이 연결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접평가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체크리스트 아니면 면접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접 평가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이제 문제 행동을 보는 건데 눈으로 문제 행동을 볼 때 숫자를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세기보다는 아이의 문제 행동의 이제 원인을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질적인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정보들은 쭉 아이의 문제 행동을 서술하는 식의 기록 방법들을 더 많이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까지 출제 빈도는 산점도 분포도 산포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 산점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제 빈도가 높았다는 건 실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무슨
시간, 문제행동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발생 시간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적 쓰는 거, 아니면 이걸 정의로 쓰는 거, 아니면 장점으로 쓰는 거 다 활용될 수 있는 게 문제행동 발생 시간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일화 기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술할 수 있는데, 일화 기록 자체에서는 하루 일과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아이의 대상자, 그리고 아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주관적인 건 감정을 썼으면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을 썼는지 반드시 어떻게 해라? 구분해서 작성을 해줘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유튜브의 문제를 보면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섞어서 우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는 이유로 그대로 그 문장을 찾고 결국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으로 이유 쓰는 문제가 이제까지 기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례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걸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쭉 사례로 놓고, 왠지 섞인 것 같은데 왜 구분하지 못했지? 이제까지는 뭘로 구분했다고 했지? 큰 따옴표를 보면 확실히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뚝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주의 깊게 일반 유화, 일화 기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ABC 관찰 기록집. 또 역시 가장 중요하죠. 항상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기는 ABC 관찰 기록지를 활용합니다. 즉 선행 사건, 아이가 보이는 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를 그대로 작성을 할 건데, 여기에서 저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적인 정보인 문제 행동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선행 사건, 그리고 후속 결과를 보면서 위아이가 왜 계속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지 그런 변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에서 여기는 ABC 관찰 기록지 장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아니면 문제 행동에 유지시키는 변인을 찾을 수 있다, 뭐 등등등 쓰는 것이 최근에 19년도 유아에서도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 결국 삼전도와 ABC 관찰 기록지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면 따라다니는 거구나 대부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개 섞어서 A 교사는 3점도, 뭐 B 교사는 ABC,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직접평가의 하나구나, 뭐 구체적인 정보, 차이점, 얘 같은 경우는 문제행동 시간대를 알지만 얘는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선생님들이 또 구분해서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지요. 가장 문제행동 기출이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그 다음 ABC 겉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요. 정말 또 오래전, 2002년, 2003년 그럴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아이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정보를 미리 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했는지 아닌지 체크 하는 식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해서 ABC 기능 평가 관찰지, 기능 관찰지, 뭐 기능 평가 관찰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정도는 선생님들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런 간접적인 평가와 직접적인 평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장점과 단점도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건 간접평가 용어를 쓰는 게 유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지만 18년도 또 중등에 보면 직접평가가 왜 좋은지 그때 역시 3점도랑 출제가 되면서 또 서술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얻을 때 간접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큰 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괄적인 정보, 포괄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대요.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아이의 환경은 어떤 건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건강은 어떤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크게 색대로 본다면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뭐예요? 직접 평가보다는 적게 걸리겠지요. 그러겠죠. 그런데 단점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
개괄적인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보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또 반대로 직접평가라고 하는 건 눈으로 지금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기록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개괄적인 정보는 어렵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또 역시 ABC 관찰 기록지 자체에서는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야 되니까 단점도 뭐가 따라다닐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기록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가설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접과 직접적인 평가에 통해서 이 아이의 정보 수집을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계속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놓고 내 맘대로 적는 건 아니고 3단계에 해당하는 가설에 맞춰서 저희는 가설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른 선행사건 그리고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 양식에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바로 3단계 가설에 맞춰서 4단계 행동존을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도 도대체 이 아이가 보이는 기능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확실하게 기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능을 찾지 못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함께 활용을 하고 좀 더 이 아이가 기능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한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선생님이 적었던 가설의 양식에 맞추어서 우리는 여러 개의 가설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요. 이 아이가 가설 1, 임의적인 가설, 어려운 과제를 주었더니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가설 2, 선생님이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조작한 거지요.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증,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기능 분석에 따라다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설을 조작해서 검증하는 거, 입증하는 거, 아니면 실험적으로 조작해서 검증하는 거, 입증하는 게 이게 기능 분석에 따라다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기능 평가 안에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정보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평가와 기능 분석은 포함 관계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엄연히 무엇은 있더라?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자, 기능 평가는 다양한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보 수집을 하는 거지만 기능 분석은 이와처럼 여러 가지 임의적인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에 맞춰서 검증하고 입증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실험 설계. 네, 이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험 설계를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이제까지 모든 책에서는요. ABAB 설계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주었다? 아, 소리 지르는 빈도가 높았네? 쉬운 과제 주었더니 낮아졌어. 다시 어려운 과제 주었네? 쉬운 과제 주었어. 확실하게 이건 뭐가 돼요? 아, 과제 회피하기 위해서 얘가 소리 지르는 행동이 맞구나. 입증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 이것도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입증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1을 놓고 친구한테 선생님이 관심 보여준 소리 질렀어요. 아이에게도 관심 보여줬어요. 근데 그냥 문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슷해요.
그럼 확실히 입증된 건 뭐예요? 아, 역시 어려운 과제가 주었을 때 과제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이 나왔다. 이제 검증한 거잖아요. 검증했죠? 검증한 걸 우린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 단계 가설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2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뤄봤다. 2단계라고 하는 아이의 기능을 파악해서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기능이 나오면 확실하게 우리는 3단계에서 선행사건 써주고, 반드시 아이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기능을 작성해주고, 그 다음 구체적인 행동을 조작적 정의로 작성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 행동전의 절차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기능평가라고 하는 직접과 간접을 통해서도 정보를 찾지 못했다면 저희는 임의적으로 무엇을 세워야 된다? 가설을 여러 개 세워야 된다. 그 가설을 세워서 어떤 게 확실히 기능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 입증하는 기능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이 기능분석에서 확실하게 나온 가설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3단계에서 그대로 옮겨서 작성.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설을 옮겼기 때문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행동 지원을 계획할 때도 훨씬 더 아이에게 맞춤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확실하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더니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지원하는 방법인 첫 번째,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책에서 보면 보편적 중재 뭐 등등 해서 일과표, 시간표, 그리고 선행사건, 배경사건 굉장히 이제 큰 틀로 나와 있지만 어차피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포함시켜서 선행사건 중재는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니까 어디를 조절하면 되는 건가요? 자, 여기 있는 거 조절하면 되죠? 어려운 과제 대신 어떻게? 쉬운 거 아니면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쉬운 거, 어려운 거 해서 적절하게 좀 더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 난이도 조절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미리미리 제공한다면 결국 소리 지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타나지 않겠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아닌 큰 틀에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기출은요, 규칙, 모든 규칙을 세운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설계하는 거. 근데 양미애 교수님 책을 이거를 표현한 게 기대 행동, 이렇게 표현을 했기도 했지요. 그래서 규칙을 설계하는 거, 시간표를 조정해 주는 거, 아니면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을 수정해 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기는 선행사건, 배경사건 등등을 중재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문제행동을 위한 예방적인 거라고 하는 사례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행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문제행동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배경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배경사건은 문제행동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밥을 아니면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교사가 어려운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소리 지르는 행동에 뭐가 준대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기출로 또 선행사건 중재라는 용어를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 그 주변에 있는 배경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 저희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사실 이번에 유초 중 다 긍정적 행동전이 출제가 돼서 가설, 기능, 뭐 기능평가 뭐 등등 다 출제가 된 거지요. 그리고 확실하게 흐름은 긍정적 행동전 계속 얘기하기는 하지만 이게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현직에 가면 다 지금 뭐예요? 긍정적 행동전의 아이를 중재하는 게 지금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을 때 나는 이 방법도 쓸 것이고 대체기술 교수라고 하는 또 방법도 쓸 거야. 대체기술 교수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양명희 교수님 책에 근거해서 본다면 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교체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체기술은 자폐에서 배웠던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네요. 즉, 이 아이가 보이는 문제행동이 소리 지른
보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제를 하면서도 무엇할 수 있게 그 순간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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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회피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예, 네, 자, 어려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뭐 한대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행동을 했더니 과제 하지 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리 지르는 거 대신 잠깐 쉬어. 그럼 이 순간은 뭐예요? 과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교체기술의 균일적 의사소통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반응의 효율성인 측면에서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빠르고 쉽게. 그래서 노력, 결과의 질, 강도, 그리고 결과 일관성, 즉각성, 처벌 개연성에 맞춰서 적절한 기술로 대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중등에 나왔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같이 대처 및 인내 기술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나왔죠. 결국은 이 아이가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를 조금 더 지연시켜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내심, 땡땡아 이거 잘했네? 오늘 소리 지르지 않네? 강화를 예전에는 바로바로 줬다면 이제 뭐 해줘요? 조금씩 칭찬받는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강화 지연의 대표적인 건 아, 인내심을 지금 기르고 있구나 라고 보지만 대부분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관리 측면에서 많이 설명해요. 자기관리 하면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강화 떠오르지요. 하지만 양명교수님 책에는 이것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참는 거, 대처하는 거, 분노조절 훈련도 들어가고요. 친구들 관계에서 좀 더 사회좋게 지내면서 다양한 해결적인 방법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이완훈련,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포함시켜요? 자기관리라고 하는 곳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처 및 인내 기술, 용어 쓰는 거 시험 문제 출제 나왔더니 그 대표적인 방법들, 뭐 강화지연, 아니면 분노조절 훈련, 뭐 이완훈련, 자기관리에 대한 자기교수, 자기점검,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시를 알아두셔야 되죠.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또 기출 주변이니까 뭘까요? 일반적 적응 기술이라고 하죠. 일반적 적응 기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틀에서 대부분 얘기하고 딱딱 꼬집은 중재 전략은 표현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건 학업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걸 아이가 최고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학업 성적도 좋으면 너무너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주 목적은 학업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더라?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인 사회적인 기술을 계속 뭐 해줘라? 훈련시켜줘라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선행사건, 배경사건 주체와 중재와 대체기술 교수 같이 지문에 섞어서 나와요. 그럼 이걸 같이 이제 또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묶으면 얘네들의 목적은 뭘까요? 얘네들의 목적 문제행동 예방, 여기 문제행동 예방.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소리 지르는 행동 대신 문제행동 기능을 파악해서 바꿔주는 교체 기술 했었었고요. 좀 더 나아갔다면 자기관리나 사회성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행동을 예방시켜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 행동전의 꽃이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거 하면 아, 이 두 가지가 기존에 있던 중재 전략에서 추가가 된 거 생각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행사건 그리고 두 번째 대체기술 교수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중재 전략에 대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되더라? 암기다. 또 다 암기지만 또 다 암기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면 기출문제 사례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끌어서 내용, 사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행동수정 기법을 얘기해요. 그럼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에서는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석결과 중재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석결과 중재. 우석결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는 소리 지르는 거. 그럼 소리 지르는 게 문제행동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 안 했을 때 강화시켜주는 거. 소리 지르는 행동 안 했을 때 강화시켜주고 소리 질렀을 때 무관심. 뭐 이런 전략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편리상 아이의 문제행동만을 감소시키는 전략보다는 좀 더 잘했을 때도 칭찬해주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석결과 중재에 해당하는 중재 전략들을 양면희 교수님 책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양면희 교수님 책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강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그냥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거예요. 자, 숙제를 했어요. 근데 칭찬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숙제하게끔 뭐 해줘요? 아, 칭찬받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칭찬해줄 겁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행동에서 계속 칭찬해주는 이런 방법의 강화를 우리는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도록 싫어하는 것을 뭐 해주면서 면제, 제거시켜주면서도 무엇 할 수 있대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적 강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는 무엇일까? 강화제, 강화인자. 그럼 이런 강화제도 근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물질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물질에 따른 강화제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뭐 해준대요? 좋아하는 음식물을 준대요. 그리고 또 바람직한 행동할 때마다 좋아하는 만화를 보게끔 해준대요. 이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래요? 시각적인 감각적 강화제를 지금 사용한 게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흔히 우리가 무엇이더라? 학습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이걸 1차 강화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는 물질 강화제도 있고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칭찬 미소를 주는 사회적 강화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살펴보니까요, 물질 강화제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고 했어. 활동 강화제 과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활동 강화제 연결해서 유튜브는 그냥 활동 강화제 쓰는 것이 나왔지만 군붕어 먹이주기 이런 활동이 나왔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된 게 뭘까요? 프리맥 원리가 있구나. 그럼 활동 강화 중에 프리맥 원리는 무엇일까? 이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어려운 것을 했을 때 좋아하는 활동을 뭘로 한다? 강화제로 쓰는 게 프리맥 원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또 무엇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사회적 강화제가 이번에 유특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는 학습에 의해서 계속 강화를 받는 2차 강화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시험 문제는 주로 2차 강화제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도 2차 강화제의 종류를 쓰시오. 그러면 선생님들은 사회적 강화제, 뭐 활동 강화제, 물질 강화제 이렇게 또 명칭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할 때마다 강화를 주었다. 근데 강화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를 계속 먹을 것을 준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늘 할 건데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줄 거냐? 그럼 너무 자주 줬더니 문제가 생겨서 간헐적으로 줄 거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대요?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해야 된대요. 그걸 강화 계획
계획을 설계를 할 거고요. 그럼 강화 계획을 설계를 할 때 말 그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주는 건 연속적 강화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연속적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단계는 습득 단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계속 해주면 무엇의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대요? 강화의 의존성이라든지 그게 이제 칭찬받는 건지 뭔지 잘 모르는 포화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대요? 간헐적인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설계해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간헐적인 강화 계획을 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는 학습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책에서는 간격에 따라서 그 다음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단은 책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 비율, 변동 비율이 있고요. 간격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 간격, 변동 비율, 고정 지속시간, 변동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율의 개념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 횟수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강화를 해준 건데 일반적으로 20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5개씩 풀 때마다 아이에게 계속 강화를 주었대요. 5개씩 풀 때마다 강화를 주었으니 아이는 빨리 풀기만 하면 강화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5개를 풀 때마다 강화받았으니까 바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잠깐 쉰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강화 후 휴지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정확성보다는 빨리 푸는 거에 집착을 해서 부적절한 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강화 후 휴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대요? 변동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설계할 수 있대요. 그럼 변동비율은 횟수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걸 뭘로 잡을 건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평균을 예를 들어서 4분으로 할 거냐. 그래서 7, 3, 뭐 6, 4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그러겠죠? 횟수만 다르게 해주는 거. 를 우리는 변동비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뭐가 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줘야 된다. 그럼 강화 후 휴지기간이라든지 부적절한 유창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변동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동비율도 또 뭘까 될까요?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같이 사용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간격. 고정간격이라고 하는 것과 변동간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정간격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 조개 모양. 예,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요? 맞아.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강화를 끝에 부분에서 우리가 주는데 20분 정도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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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끝에서 줄 거래. 그러면 이 아이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5분이 지속되지 않고 5분의 끝에서만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고 조금 더 쉬었다가 끝에서만 강화를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는 이거 쭉 연결을 해보니까 가리비 모양이 나온대. 끝에서만 강화를 받는 이 모양을 우리는 또 고정간격 스케일럽 현상이 나타났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스케일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대요? 변동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변동간격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변동간격은 또 똑같이 무엇이 따라다닐까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평균이 4분이면 4분에 맞춰서 7분, 2분, 뭐 8분, 뭐 3분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강화를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의 길이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들도 반드시 한 가지씩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지속시간, 변동지속시간은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 그때 이제 강화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로 개별적인 아동에 의해서 강화를 주는 거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도 할 수 있대요.
집단으로도 강화를 제공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할게요. 집단으로 강화를 주는 거 역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첫 번째, 의존적 집단 강화. 양명 교수님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속적 집단 강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장애 학생 아니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아니면 소수의 여러 명이 교사가 부여해주는 목표 행동 혹은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전체 반 학생이 무엇을 받는 거다? 강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수의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과제를 완수했을 때 전체 학생이 강화를 받는 것이다. 자, 같이 이제 묶어서 할게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는 모든 사람에게 과제를 부여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행동을 완수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다? 집단 강화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다. 자, 이거보다는 내가 주어진 과제를 내가 완수했을 때 받는 강화.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사가 과제를 개별적으로 아니면 학생들에게 부여를 했을 때 그걸 완수한 사람만 뭐라는 거다? 강화를 받는 형태. 그래서 최근에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그럼 우리는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의존적 집단 강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 이거 설명하면 너무 좋긴 한데 발생하는 무엇도 있다? 문제점 혹은 주의할 점도 있다는 거죠. 또래들이 고의로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래들의 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과제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압력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초등에 나왔던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거에서 본다면 다른 집단 강화의 차이점 뭘까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확장을 했을 때 집단 강화라고 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강화의 종류, 집단의 강화의 영향을 받는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화인데요. 잠깐 머릿속에서 되새겨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강화인자 강화제다. 이 강화제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출로 보니까 활동 강화제와 사회적 강화제 이런 거 쓸 수 있대. 그럼 이 강화제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주는 강화계 그래서 연속적으로 줄 건지 아니면 이걸 간헐적으로 줄 건지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줄 경우에는 포화나 강화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대. 하지만 이걸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헐적 강화 계획을 설계를 했을 때 횟수로 줄 건지 시간으로 나누어서 줄 건지 지속 시간에 따라서 줄 건지 잘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고정 간격, 변동 간격,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뭐 등등 해서 장점, 단점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될 거다. 그럼 이렇게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에게 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었는데 이거를 혼자 개별적으로 학생들만 주는 건 아니고 집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강화 계획이라고 했을 때 독립적, 상호존적, 의존적에 관련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되 이 세 가지 강화 전략의 공통적인 거 하면 집단 강화고 개별적인 특성들 하면 정의를 각각 나눠서 쓰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특히 의존적 집단 강화하고 잠깐만요.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것들에 주의할 점은 또 최근에는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유아나 중등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화를 했고요. 토큰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토큰 경제라고 하는 건 그냥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이더라?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바로 그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스티커를 활용해서 몇 개 이상 모으면 원하는 걸로 교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토큰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은 16학년도 중등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 토큰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단독으로 나오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말 그대로 중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해서 스티커를 받았을 때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볼 때 그것을 뭐 하면 된다? 다시 빼앗는 반응 대가랑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강론도 보면 항상 그게 세트로 해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큰 경제 반응 대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스티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러한 장점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는 거. 그리고 강론을 보면 아니면 교재를 보면 토큰 경제의 뭐 3요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저희는 바로 행동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동계약도 저희한테 문제가 나온 적은 13년도 초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단하게 용어를 쓰는 거였는데요. 그때 기출이 되었던 시기가 13년도이니 지금 보는 양명희 교수님 책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행동계약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와 지금 양명희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 이 판의 구성요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양명희 교수님 구성요소에서는 기존에는 좀 더 다섯 가지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어떤 게 부여되는지 과제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과제를 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 건지, 그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서명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시고요. 이것을 저희는 행동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 이런 약속을 지켰을 때도 저희는 또 무엇도 활용할 수 있대요. 강화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을 완수했을 때 무엇이 들어가더라? 보상, 강화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결국 얘는 바람직한 행동이 뭐가 되는 거다? 증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과 융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시험 문제의 비중을 본다면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진과 융합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극이고요. 그리고 행동 우석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땡땡아 분필을 한번 짚어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필 한번 짚어볼까? 가 뭐가 될까요? 자극인 거죠. 교사가 아이에게 주는 자극인 거죠. 분필 한번 짚어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동을 보여야 될 거잖아요. 행동을 보인다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행동을 보이면 이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행동을 보이면 뭐가 보인 거예요? 정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해 가셨나요? 자, 땡땡아 분필 한번 집어볼까? 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를 집지 않고 이렇게 짚어서 반응을 보였다고, 행동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행동에 조금 더 바람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자극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는 자극촉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연결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극촉진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자극내도 있고 가외자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 행동이라고 하는 걸 이걸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으니 이걸 정확하게 짚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는 반응 촉진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거다. 무엇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땡땡아 분필 한번 집어봐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정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좀 더 크게 가까이 이런 식으로 정반응을 유도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걸 자극 촉진이라고 할 거다. 자, 그 다음 땡땡아 분필 한번 집어봐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행동을 지금 보이지 않았을 때, 분필 한번 집어볼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따라 한번 해봐, 모델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무엇을 이끌어요? 정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반응 촉진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대로 한다면 반응 촉진부터 저희는 나왔으니까 반응 촉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양면교정 책에서는 1판과 2판에서 촉진의 종류가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위주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언어적으로 도움을 줄 거래요. 아까처럼 분필 한번 집어볼까? 라고 말을 하는 거. 자, 두 번째. 얘는 다른 사람이 뭐 해주면 돼요? 분필 사진. 이거 집어봐. 사진 보여주면서. 사진처럼 생긴 거 집어봐. 시각적인 촉진 줄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모델 촉진. 선생님이 어떤 거 집는지 한번 볼까? 따라해보자. 이렇게 모델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같이 함께 손을 접촉해서 집는 거. 신체적 촉진을 해주면 이 아이가 뭐가 나타나요? 정반응에 나타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아, 무섭게. 예, 여기까지 해서 정반응을 유도하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이해가 쉽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를 보면 약간 헷갈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응 촉진은 이런 거라면 헷갈리는 자극 촉진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자극 촉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자극 촉진 자체에서는 자극의 변화를 준다라고 했어. 가외 자극 아니면 자극 외 촉진 이걸 준다고 했어. 그러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땡땡아 분필을 한번 집어볼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를 움직인다고 했지요. 이것을 움직여서 이것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예 가까이 놓아준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색깔까지 입힐 수 있으면 색깔같이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이거 해당하는 걸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있는 반응을 유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반응을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색깔, 위치, 크기. 이걸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17년도 자극 내 촉진을 예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19년도 초등에 또 나왔잖아요. 자극 내 촉진 쓰는 거. 알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헷갈릴 수도, 얘랑보다는 이제 시각적 촉진과 헷갈릴 수 있는 가외 자극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가외 자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극 외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극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자극은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이 자극은 그대로 있지만 그 외에 여기다 뭐 해준대요? 도움을 줘서 이거를 집을 수 있게 줄 거래요. 그럼 여기 자체 자극에 뭐 해주면 돼요? 표시. 다른 자극들은 표시 안 해주고 이 해당하는 자극에만 무엇을 해주면 된다? 표시를 해주면 된대요. 대표적으로 여기다 뭐 붙여줘요? 스티커. 아니면 여기다 뭐? X 표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자극에 또 다른 X 표시의 도움, 스티커라는 도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가외 자극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티커를 활용한 가해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또 그렇게만 나오진 않거든요.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분필을 한번 집어볼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정반응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분필과 똑같은 뭘 해주면 돼요? 이 자극의 또 다른 자극의 사진. 자극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이 자극에 뭐가 내려간다? 똑같은 자극을 이 아이가 짚어서 뭐 할게?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땡땡아 분필 한번 집어봐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반응 지금 이게 못 집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주지 않고 뭐예요?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서 뭐 이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급 두 개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형식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외자극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할게요. 아직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무엇이더라? 이 자극은 변하지 않고 도움이 해당하는 거에 스티커 붙여주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가외자극이다라고 그냥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자극의 또 다른 자극의 사진 아니면 모형 을 같이 연결해서 해주는 것도 가외자극이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뭘 지금 강조해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다니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걸 통해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럼 이러한 자극 아니면 반응 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다 지금 정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 정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도움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제거시켜주는 용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주었던 걸 도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암을 서서히 할 건데 이제 카테고리는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촉진과 용암이라고 하는 이 중에 용암 을 저희는 촉진 체계와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용암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냥 반응 촉진 안에서 촉진 체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건 책마다 다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촉진 체계 유튜브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 유튜브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 초트. 근데 최근에 촉진에 대해서 객관식된 중등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17년도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또 안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중등은 뭐예요? 올해 초등은 촉진 또 나왔고 유아도 나왔는데 중등은 안 나왔다고요.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요. 예. 자, 촉진 체계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촉진 체계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최소에서 최대 촉진. 똑같네요. 최소에서 최대 촉진이 있고 반대로 최대에서 최소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최소에서 최대는 앞에 제가 지웠네요. 예,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언어 그리고 모델 혹은 여기에 사진 상관없고 신체 로 가는 걸 최소에서 최대 촉진이라고 하지 도움의 정도가 우리는 뭐 한대요? 증가한다라고 해서 도움 증가법, 도움 늘리기 라고 하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아는 이거 쓰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 최대에서 최소 촉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체에서 언어로 우리가 도움의 정도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최대에서 최소는 신체, 모델, 언어 이 단계가 뚜렷했대요. 일반적인 기준. 그러면서 아이에게 습득을 잘해주고 오류로 인한 좌절을 방지시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단계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버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버전을 보면 신체, 언어로 나온 적도 있대요. 그럼 여기서 신체는 뭘까요? 전체적 신체, 여기에서는 부분적 신체, 그리고 언어적. 이렇게 예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세 번째 버전이 있어요. 세 번째 버전은 뭐예요?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가 언어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단서만 주어지는 게 최근의 패턴. 그래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출문제마다 버전이 최근에는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꼭 머릿속에서 점검을 해도록 하시고요. 이러한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촉진책에 중요한데 이제 참고해요. 이건 이제 중등에서만 문제,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면 나오는 건데 같이 따라다니는 부분이 점진적 안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점진적 안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죠?
역시 행동수정에서 배우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얘는 앞에 있는 촉진체계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신체적 도움을 준대요. 신체적 도움을 주어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줄이는 거예요? 신체적인 도움을 제거해서 그림자 기법을 이렇게 하면 결국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신체적인 도움만 주었다가 신체적인 도움을 점점점 줄이고 나중에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무엇이더라? 그림자 기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따라다니면 답을 어떻게 해? 점진적 안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등에만 엄청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참고로 이제 번외예요. 이제 사실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긴 하지만 만약에 또 나온다면 중등 뭐 유학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초등도 혹시 모르니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로 또 교수님들이 하시니까 자연적 단서 아니면 자연적 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어떤 책이든 구체적으로 나온 예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한경근 교수님 책에 이렇게 두꺼운 중도장애 학생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강론이 있다. 그 강론을 보면 자연적 단서, 자연적 촉진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실 번역이 중간중간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용어들이 좀 약간 다르긴 해요. 결국 자연적인 상황에서 도움받는 거다. 손 씻는 거?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시간표를 보고 점심시간이네? 손 씻어야지. 화장실 갔다 왔네? 손 씻어야지. 이렇게 단서를 얻으면서 도움을 받는 걸 자연적 촉진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이제 배경적인 지식도 한번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제 시간지연 기법이라고 하는 건 올해 중등은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점진적 시간지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 뭐 사례주고 이걸 이제 서술하는 식으로 올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시간지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시간 지연. 바로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대부분 들어가는 게 무엇이더라? 동시촉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동시촉진. 영초 시간 지연. 다 똑같은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까지 나왔던 사례는 아이에게 자극을 예를 들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필을 집어볼까? 분필 한번 집어볼까? 언어적으로도 얘기하고 모델도 보여주는 거. 이게 일반적인 동시촉진의 대부분의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올해 나왔던 초등의 동시촉진은요. 자극도 같이 자극도 해주면서 반응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의미로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시촉진 쓰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언어적이고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올해 나왔던 19년도 중등 문제를 보면 결국 여기 있는 자극하고 반응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함께 촉진을 연결한 것도 동시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분필 한번 집어볼까? 하고 뭐예요? 기다려줘야죠. 아이가 반응을 유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시촉진. 분필 한번 집어볼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이게 분필이잖아. 분필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촉진을 여러 번 제공한 후에 이 아이가 반응을 나타내까지 5초 기다려줄 거냐. 뭐 3초씩 기다려줄 거냐. 시간의 간격이 일정하면 이거 우린 뭐라고 해요? 예, 고정 간격? 시간 지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을 처음에는 2초. 또 도움을 주었어요, 계속. 근데 반응이 없어요. 좀 집어볼까? 또 계속 자극했어요.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번엔 5초.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분필이지. 이거 같이 한번 집어보자. 이번에는 7초 기다려줘요.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기다려주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점진적 시간지연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정 시간지연과 점진적 시간지연의 장점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책도 있긴 한데 번역본이라 부자연스러워요. 결국은 우리가 이상적인 정답 그것과 상관없이 시간지연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요. 결국 기다려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회를 마련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쉬운 답이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같이 덧붙여서 시간전 장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점 감소시켜 주면서 아예 도움을 없이
수술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뭘 됐다고 하죠? 아, 용암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촉진과 용암 잠깐만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아, 촉진이라고 하는 건 도움을 주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 아이에게 자극을 줘서 반응이 정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자극을 주어서 정반응이 나타나지 못했을 때는 자극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아이의 행동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자극의 변화를 준다면 자극촉진이고, 중간에 있는 행동을 도움을 주어서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반응촉진이라고 하는데, 반응촉진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시각적인 촉진 이 많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한다. 무엇과? 가외 자극과. 그럼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추후에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반응 촉진이라고 하는 거 언어, 모델, 시각적인 촉진, 신체. 지금 이제 이미지 그리셨죠? 자, 가외 자극 촉근 촉진한 거 자극내 촉진. 자, 특히 자극내는 헷갈리지 않아요. 가외 자극 촉진, 분필 스티커 이런 거 지금 예시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 이제 확장 좀 해보신 사람은 연결하시고, 아니면 아직까지 난 아닌 것 같아 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각적인 촉진하고 가해 자극이 자꾸 헷갈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촉진, 아이가 행동을 유도하는 거니까 뭐만 있어요? 그 자극에 대한 사진만 있어요. 사진만. 이것처럼 봐봐. 사진처럼 해봐. 이 그림만 봐봐. 그런데 가해 자극은요? 사진도 있고 이렇게 두께 생긴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 촉진이니까. 자극과 똑같은 사실 두 개씩 일반적으로 뭐예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3 더하기 2는 5. 이게 지금 자극인 거잖아요. 5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정반응인데 이걸 아이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또 뭐가 따라다녀요? 자극. 그래서 3개, 2개, 5개. 자극의 또 다른 자극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외 자극이라고 하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아니면 1,000원 이게 자극이에요. 근데 여기다 도움 주기 위해서 뭐예요? 1,000원짜리 지폐 두 개 자극, 이거 가외 자극. 그러니까 시각적인 촉진이랑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간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패턴, 조금 더 시각적인 촉진이랑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면 특히 반응 촉진의 종류의 하나로도 보기도 하고, 용암의 종류로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최소 촉진 둘 다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시험 문제 기출. 그러면 우리는 습득, 오르는 좌절, 이런 모든 것까지 해서 장점, 뭐 학습 단계 다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된 꼼꼼히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지연이라고 했을 때 중등, 아, 동시 촉진을 먼저 해야 시간 지연이 되는 거구나. 동시 촉진이 근데 올해는 약간 다른 버전으로 초등에 나왔대. 자극과 반응을 함께 제시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다음 시간 지연 해서 고정, 일정 시간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 점진적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해주는 건데, 얘네들의 공통점, 뭐 장점 했을 때 최대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 이 모든 걸 수술한다? 아, 용암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